오늘은 신충년 한거 해제일입니다. 오늘 해제를 하는 대중 스님들이 조계 산문을 나서면은 동서남북 모두가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석 달 전에 이 여름 결제를 위해서 이 산문을 찾아올 때 걸어오는 자기 발끝을 바라보며 무겁게 걸어오던 그 걸음과 오늘 해제일에 이 산문을 나서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홀가분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의 기분은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밖에서 유행을 하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월상녀라는 우바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월상녀는 달월자, 윗상자 그 이름처럼 지혜와 복덕이 부족해서 마치 동산의 밝은 달이 떠올라서 둥글고 밝은 달이 떠올라서 세상을 두루 비치는 듯하는 그런 이름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리불 존자께서 월상녀를 보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니까 월상녀가 말하기를 사리불 존자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아니 나는 지금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대는 지금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찌 나처럼 그렇게 간다고 하는가 하고 물으니까 월상녀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부처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러자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 제자들은 응당 열반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요. 부처님 제자들이 이미 그렇게 머물고 있으므로 저도 또한 사리불 존자처럼 그렇게 갑니다. 참 미묘한 말입니다. 오늘 해제를 하고 산문을 나서는 대중들도 모두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란 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지장전에서는 7일 7야 동안 지장보살 명호를 칭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우란 분절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전해오는 우리 불교의 큰 명절 행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름 안긋 동안 수행한 공력으로 영가들에게 생사 고락이 텅 빈 본래 텅 빈 것임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이고 등락하도록 천도제를 올리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아침 종송할 때마다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 합니다. 다섯 가지 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가간기소 국가지은이라. 우리가 모두 이렇게 잘 살 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안보와 국가, 경제 이런 모든 것을 잘 지켜주고 있는 국가의 나라의 은덕입니다. 치안이 흐트러지고 공공질서가 무너질 때 지금 옛날에 그렇게 불법이 흥하던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들이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양으로 부모 지은 그 어릴 때 나를 와서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유통정법 사장지연이라, 바른 불법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유통시켜주신 스승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사사공양 단을 지은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편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시주들이 그 피땀 흘려 버린 돈으로 올린 그 공약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지내고 여러 만거를 지내왔습니다. 그런 그 시주들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마상성 붕우진이라, 서로 내 혼자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수행하면서 서로 절차 탕마해 주던 우리 스님 대중들을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오늘 이 우란분절을 통해서 내 선망 부모와 조상들과 그리고 시방 단월들에게 그 수행한 공덕으로 회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에, 대열반에 머물고 있듯이 영가들이 천상에 태어나 쾌락을 즐기거나 또는 지옥이나 아수라 세계에 떨어지고 몸이 없는 중음에 떠들면서 갖가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아락이, 그런 현상들이 모두 꿈 같고 그림자같이 본래 실체가 없는 텅 빈 것임을 깨닫도록 염원하면서 대승경전을 독경하거나 설법하며 법공량을 올리는 의식이 바로 천도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회향입니다. 우리들이 테레비 모니터 앞에, 그 화면 앞에 앉아 거기에 연출되는 각가지 희로애락의 드라마들이 모두 한갓 그 환상임을 안다면은, 환영임을 깨닫는다면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환상이, 그 환영이 그 모니터에 나타난
그 그림자들이 실체인 줄로 알고 거기에 집착해서 일희일비하면서 끌려다니거나 빠져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도 몽상입니다. 그렇다고 그 영상들이, 그 환영들이 다 부질없는 헛된 것이라 여겨서 그 모니터 전원을 빼버리거나 모니터를 부셔버린다면 그것은 단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단멸 외도들이 지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들에게 일체 유의법이 실체가 없는 몽환인 줄을 깨달은 가운데 거기에 흔들리거나 얽매임 없이 선순환의 연기를 즐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열반의 즐거움, 열반낙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읽는 드라마나 소설이 그것이 설사, 허구, 픽션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희극이든지 비극이든지 거기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뛰어난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픽션이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허망한 어처구니없는 그런 졸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 중국 백장선사 회상에 거기에서는 매일 대중들이 울려을 하고 매일 법문을 하는 그런 가풍이었습니다. 그때 그 설법을 할 때 어느 노인이 참석해서 매일 그 백장선사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가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백장 스님이 묻기를, 가지 않고 서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그렇게 하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과거의 가섭불 시대부터 이 산에 살면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이 와서 묻기를, 크게 수행한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하니까 불락인관이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크게 수행한 사람이 어찌 인과를 받고 자시고 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던 그 잘못된 그 과보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큰 스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노인이 물으니까, 여쭈니까 백장 스님께서, 그러면은 다시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크게 수행한 대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으니까 백장선사가 대답하기를,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니라. 불매인간이라. 매하다는 것은 흐릿하게 흐리멍덩한 것을 매라고 하죠. 인과에 아주 분명하게 그 연기관계를 잘
살피게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노인이 크게 깨닫고 말하기를 제가 이제 요몸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 산 뒤에 가면은 바위 밑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 속에 제가 벗어놓은 시체가 있으니 그것을 죽은 스님들 화장하듯이 그렇게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께서 종을 쳐서 대중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유나 스님과 함께 모든 대중들이 가서 화장을 하게 하고 그렇게 천도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인과는 바로 연기법입니다. 수행자가 인과법을 모르면은 가사를 두르고 있는 들료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이 연기법은 바로 그 실체가 텅 빈 공성이며 그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 단별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공성은 연기법으로 드러나면서 펼쳐지고 거두지는 바로 일체의 모든 현상들이 그 자체가 바로 공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도 몸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중음을 떠들고 있는 것도 그리고 다시 죽어서 태어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오고 가는 것을 서산 스님께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내여 백운내여 거수 명월거라. 올 때는 실체 없는 뜬구름처럼 왔다가 떠날 때는 자취 없는 달처럼 사라져 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해제를 하고 떠나가는 대중들이나 그리고 오늘 천도하는 영가들도 모두가 그렇게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화나색신 즉법신이요 무명호상 무세 조계산문 개무방하이니 부려중생 공행도로다. 화나색신이 즉 법신이다. 법신은 바로 진리의 몸입니다. 그 진리의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 이 몸뚱이 그대로가 바로 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 무명로상에 무생로라.
무명로라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밤길 가듯이 그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르고서 헤매고 있는 생사의 고름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생사의 길이 바로 무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열반의 무생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돌아서면 그대로가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조계산문은 개무방하니 우리 조계산 산문은 우리 대중들이 들어왔던 그 문도 조계산문이요 오늘 나가는 그 문도 바로 우리 조계산문입니다. 조계산문은 언제나 막힘없이 활짝 열려 있으니 불여 중생이 공행도로다. 부처나 중생들이 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